주의 옷자락 만지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소중한 그분을 만나심으로 오늘 8월 21일 2022년 이 예배가,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어디서 저 그림을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다. 분명히 어디쯤에 있습니까? 바로 저기 있습니다. 라비에서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중앙 현관문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오른쪽 벽에 저 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인 로안 디치아니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그리신 것 같습니다. 저기 05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2005년쯤에 그리신 그림인 것 같고, 저 그림의 제목은 Divine Healing, 우리말로 말하면 신유라고도 하고 그 신적인 치유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여인에 대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앞장서 걸어가시는 바로 주님이 되시겠죠.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셨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그 동네 사람들은 환영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타고 가셨던 배편으로, 이제 강 이편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가버나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다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 중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12년째 혈우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bleeding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 만성적인 자궁출혈, 일종의 부인병이죠. 하혈이 그치지를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나병 환자와 동일하게 취급이 됐습니다.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사람과 접촉을 금했습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외롭고 절망적인데, 이 여인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한바탕 주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내 문제가 마치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도 오면서 그래도 좀 후련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럴 권리도, 그런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차단되어 있는 이 여인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아꼈겠습니까? 어느 의사를 안 만났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가까운 곳, 먼 곳 가리지 않고 다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있는 돈 다 썼고 오히려 병세는 악화가 되었다. 그렇죠. 요즘도 뭐 좀 이렇게 병원에 가면 정밀검사 한다고 조직검사 한다고 살 좀 떼가고 또 뭐 검사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몸이 더 처지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기반이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동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먹은 자가 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예수께로만 가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소위 휘스퍼링 호프, 희망의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나가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소위 팩트라는 거를 아무리 갖다 대도 그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여러분하고도 굉장히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열리는 감각이 눈이 아니죠. 아기들은 아직 눈 감고 있습니다. 코도 아니에요. 물론 요 후각이 이제 부모의 냄새를 영케 알아차린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열리는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이죠. 그리고 사람이 임종할 때 가장 늦게까지 열려있고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감각 역시 청각입니다. 이것은 조물주의, 창조주의 배려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들은 바된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참 귀한 것은 이런 소문을 누군가가 퍼뜨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라는 게 뭐 원래 그렇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고 누가 시작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참 이 여인에게는 이 소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한낱 소문에 불과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이 여인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주님께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면은 그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내년 2월 달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데가 그 회당터가 있어요. 이 회당장은 그 랍비를 여러 명을 이렇게 관장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이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 빨리 우리 집으로 한번 신방 와주십시오.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케이 갑시다 하고 지금 그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집고 간신히 이제 근처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인데요. 앞절은 제가 읽고 뒷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 같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그녀의 동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옷가를 만졌다. 옷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남성들은 원피스를 입었죠. 통짜로 된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었고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는 술이 있었어요. 술. 이게 바로 이 옷자락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edge of his cloak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의 그 본체도 아니고 차마 그것을 만질 자신이 없어서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록처럼 달려 있는 그 술을 이제 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그 속에 흘렀던 것이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물으신 이유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음지에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부정함 때문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없이 사람들이 주님과 이렇게 옷이 스치고 때로는 몸이 부딪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몸과 몸이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지하철에서 아침 출근 또 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부딪히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더 세게 가까이 옷과 옷이 스치고 몸과 몸이 부딪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뒤에서 옷자락 옷수를 겨우 만진 이 여인에게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다른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어도 이 예수라는 분은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실망시킬 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무슨 그 여인이 성서대학을 졸업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무슨 에클레시아를 다녀왔겠습니까? 아직 신앙의 그 기초도 잘 닦여있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그런 올곧은 마음과 신뢰, 들은 바된 그 소문만 듣고도 거기에 화합한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야? 내 몸에 손을 댄 게 누구야? 라고 둘러보며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자수합니다. 야단 맞을 각오하고 이제 예, 주님 접니다. 제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감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책망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참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이 저기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다시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얀 그 캔버스에다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그릴 때에는 생각 없이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필요하니까 뭔가 의미를 담아서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기 가만히 보시면
그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 여인이 저렇게 땅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옷, 술, 옷자락의 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만지려고 지금 만질랑 말랑 거기까지 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치유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 둘, 세 명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어제 저 그림을 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이 작가, 이 로안 디치아니라고 하는 이 작가는 저 뒤에 세 사람을 왜 집어넣었을까? 무슨 의도를 여기에 담았을까? 그 뒤에 있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고 아주 자애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뭔가 좀 심각하고요. 뭔가 생각, 골똘한 생각에 담긴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저 아주머니는 왜 저러고 있을까 하고 아들은 좀 이렇게 약간 걱정도 하는 그런 눈치고 좀 동정의 그런 눈빛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치 야,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자, 일로 와. 가까이 가지 말고 우리 빨리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 끌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고요. 그 앞에 또 한 남자가 가고 있죠. 아마 그 집에 아빠요 남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앞에 한 여인이 있고 가련한 한 여인이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여인.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여인에게는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면 이제 뭐가 될 거야? 뭘 할 거야? 특별히 그 여인의 로망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로망은 좋은 남편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질병 같으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수술받고 나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조금 더 비춰주십시오.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참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만일 처녀 때 이 병에 걸렸더라면 시집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처녀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이 고약한 질병에 걸렸다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병이 벌써 12년째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 한 여인으로서 소박한 꿈,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로망마저 이 여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참 딱한 현실이죠. 반면에 저 뒤에 나오는 일가족으로 보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이 아이는 참 단란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여인 그리고 소시민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로 보이는데 모르긴 몰라도 What a contrast. 이 여인과 저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좀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보면 저 뒤에 있는 일가족은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아이도 물동이를 하나 갖고 있고 엄마도 물 항아리를 갖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 근동 지방에서 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도 비록 얼굴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두 발 사이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지팡이로 보입니다. 뭔가를 손에 들고 있어요. 짐승이 올 때 저거로 쫓을 수도 있고 자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도구들이 하나씩은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글픈 현실을 이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구제, 대접, 섬김 열심히 하고 예물도 성실하게 드리고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마음의 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믿음에 대한 그 설명을 이거보다 더 아주 이렇게 와닿게 설명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의 마음의 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마음의 손.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을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그리고 사명과 꿈과 새로운 소망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무궁무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뒷짐지고 나 저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거 왜 줄까? 혹시 저거 주고 나한테 더 많은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러는 하고 아직도 손을 못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손이에요. 이 여인은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 그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보다 더 세게 주님께 몸이 부딪힌 사람도 남자 중에도 많았고 여자 중에도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니까. 그냥 by accident로 만진 거니까. 떠밀려서 만진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통로예요. 믿음이 은혜의 채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큰 믿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에 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망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때쯤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크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한 번 더. 크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진정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